정무위 소관 그저 기관인데 국민권익위원회가 그야말로 희대의 코미디물이 돼버렸어요. 최재형 목사가 외국인이라서, 예,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그래서 그냥 종결 처리한다. 뭐 일파만파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말이 필요 없나? 어떻게 아니, 보세요? 이거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일단 뭐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여사권익위원회가 된 거죠. 네. 예. 여사권익위원회, 통영권익위원회, 대통령권익위원회가 된 거고, 저는 이 정승윤 부위원장이 발표를 했잖아요. 네. 정승윤 부위원장도 검찰 그저 특수부 출신 아닙니까? 네. 법률가예요. 근데 본인이 직접 썼는지 누구를 그 쓰라고 분명히 직원들한테 시켰을 거 아니에요? 네. 법률가가 썼을 겁니다. 이 사람 밤에 잠을 못잘 것이다. 이불킥 하느라고. 창피해서? 창피해서. 창피하지 않으면 저는 이런 문서를 써놓고 창피하지 않은 법률가라면 면허증 반납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해요. 면허증을 차라리 반납을 해라. 예. 네. 예, 그 수준이다. 너무 부끄러워요. 네. 왜냐하면 배우자 처벌 규정 없죠. 예.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지만 예. 배우 그 공직자가 그 예. 배우자인 공직자가 배우자가 뭔가를 받았으면 예. 즉시 소속 기관에 신고하고 신고하고 반환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근데 대통령 소속 기관 대통령실 신고했습니까? 형식 논리에 불과하잖아요. 대통령이라 신고할 사람이 없다. 국민에게 신고해야죠. 그러니까 예. 그리고 대통령실을 비서실장이나 행정관리관한테 왜 신고 못 합니까? 나 이런 야, 우리 부인이 이런 걸 받았대네. 그거 어떡하지? 하고 신고하고 반환했어야죠. 네. 근데 그걸 갑자기 대통령 기록물이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나서 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뭐 YS 때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요. 때도 받은 바가 있다. YS 때는 아르헨티나 대통령, 스페인 국왕 만찬, 문재인 대통령은 체코 다 명품백 받았다. 체코 누구한테 받았어요? 체코 총리 대통령 아세안 정상회의 때 받은 기념품이다. 최재형 목사가 대통령이고 총리입니까? 그러니까요. 국왕입니까? 그러니까요. 사적인 사람, 사인이에요. 사인으로부터 받아놓고 그걸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한다고요? 그것 자체가 난센스고 코미디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정국민을 이랬어야 웃게 만드는 됩니다. 거죠. 적어도 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 배우자가 받았을 때는 이러한 법 적용이 됩니다. 대통령은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실에 문의를 했더니 대통령은 언제 이 받은 사실을 인지를 했고 그래서 반환하려 했으나 적어도 쓰려면 네. 반환을 하지 못하여 대통령 기록물법에 따르면 이런 규정이 있는데 네. 그에 따라서 이렇게 유추할 수 있으므로 이렇게 했습니다를 하나를 써. 네. 그다음에 수사 의뢰를 왜 못했느냐에 대해서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법 해설서에 따르면 배우자가 이런 물건을 받았을 때 사인인 배우자가 그냥 공무원이 아닌 네. 배우자가 받았을 때는 공무원이 아닌 자가 이걸 받아서 공무에 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면 특가법상 알선수재죄 네. 변호사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합니다라고 2017년에 나온 국가인권위원회 아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온 부패방지법 해설서에 써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설하였으나 예. 그것도 그냥 무시해버린 거 무시했잖아요.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렇게 해설하고 이것이 법적으로 적절한 것이나 우리가 수사 의뢰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다라고 얘기를 네. 했어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밑에 쓸 말이 없으니까 네. 아예 안쓴 거예요. 그리고 네. 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법률가가 할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부끄러워서요. 면허증 반납해야 돼요.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수 없다. 얼굴을 이불킥 100년짜리 이불킥이에요. 100년. 자기만이 이불킥 할게 아니라 네. 자식들 손주들까지 이불킥 할 사안이에요. 우리 할아버지가 이런 걸 예. 네. 썼다라고 손주 중에 법률가가 나와서 나와서. 할아버지가 이걸 썼다라고 하면은 얼굴을 정말 할아버지 얼굴 보기가 이렇게 낯이 뜨거울 문서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네. 자, 정승윤 부위원장이 이 문서를 누구에게 지시를 해서 쓰게 했을 거 아니에요. 네. 누구냐? 누구냐? 예, 그걸 이 밝혀야 밝혀야 된다. 되고요. 예.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저는 그분도 피해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공범이냐 피해자이냐 네. 한 끗발 차이인데 예. 언제 그분은 좀 그걸 공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초안을 이렇게 썼다. 네. 그 결재를 받으러 올라가서 누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시정 지시가 내려왔다. 네. 나는 그 시정 지시에 따라서 이렇게 다시 써서 올렸다. 또 언제 어느 때 누구의 시정 지시를 봐서 다시 또 이렇게 썼다. 그리고 결국 정숙윤 이 과정을 전부 다 기록해 두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우 내일이라도 정무위 열어서 신장 직원이 이거 따박따박 질문하는 장면을 봐야 되는데, 예, 그리고 뭐라고 답변하는지 봐야 되는데 지금 그걸 못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답답. 요새요 저희들이 프로그램 해보면 예. 그 국회 상임위 라이브 저희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예. 다른 저희가 조회수 뭐 다른 높죠. 조회수가 높아요. 동접도 높아요. 그러니까 예. 국민들께서 지금 새로 선출된 22대 국회의원들에 대한 전반적인 기대가 매우 큰 겁니다. 그리고 네. 저분들이 어떤 의정 활동을 하는지 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 잘하고 있으면 칭찬하고 싶고 아, 그렇죠. 예, 못하고 있으면 아, 내가 기대한 것보다 잘 못하네. 비판하고 더 열심히 하라라고 또 채찍도 하고 뭐 이런 건데 지금 그게 안 된다. 너무 답답하다. 그리고 예. 이제 제가 겸임 상임위원회로 운영위를 들어갑니다. 네네. 국회 운영위가 소관 기관이 네. 대통령실. 그러니까요. 국회. 운영위는 언제 열어요? 국가인권위원회 네. 이렇게 해요. 운영위는 다음 주에 예정이 돼 있죠. 아직 운영위 팩스는 못 받았습니다. 운영위 팩스상으로는. 그래요? 제가 국회 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아, 운영위는 열리는 것 알겠습니다. 같은데. 알겠습니다. 예. 더 먼저 하시는데.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운영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대통령실도 이제 소관 운영위 있잖아요. 그럼 제가 꼭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대통령실 현장으로 가서 대통령 기록물 보관 창고를 꼭 보고 싶습니다. 기록물 보관 창고. 거기 디올백이 잘 계신지. 저희도 같이 가고 싶어요. 현장 라이브하게 신장식 의원실하고 같이 가서 도대체 대통령실이 보관 중이라는 그 창고가 어디에 있는지 기자들 전 국민이 궁금하다. 예, 또 예, 최재형 그 목사가 선물한 40만 원 상당의 양주는 예. 그 보관 창고에 보관돼 있는지. 혹시 그것도 대통령 기록물 아니에요? 받았으면? 아니 뭐 그러니까요. 예, 다 대통령 기록물 아닙니까? 그 논란대로라면. 예, 예. 지금 사실 책도 모두 다 사인한 책. 책.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크로비스타 주민이 주워가잖아요. 네, 다음부터 버리실 때는 사인한 부분은 찢고 버리세요, 여사님. 그러니까요. 그 양주는 그대로 온전히 남아 있는지 빈병만 남아 있는지 절반만 남아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보고 싶다. 예, 알겠습니다.